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6일 정축월의 첫날인 무신일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둥은 여전히 기해년이고요. 입춘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 기해라고 하는 년지의 기둥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경자년은 이 입춘부터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요. 기운은 넘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또 매일매일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월이 있고, 축월이 있고, 인월이 있어요. 입춘 때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인월입니다. 호랑이 달이죠. 지금 저희는 이제 축월을 맞이했고요. 이 자월에는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 축월에는 땅이 열리고요. 예, 그래서 자월은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 축월이 돼서 땅이 열릴 겁니다. 경자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늘이 첫 번째, 땅이 두 번째. 그러면 사람한테는 이제 인, 그리고 세 번째, 입춘이 돼서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축월이라고 하는 달로 바뀌게 돼요. 아,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 만세락 책자예요. 예, 여기 양력으로 1월 6일 6시 29분, 이거 오전 시간대고요. 1월 6일 양력은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네, 아침이죠. 아침 6시 반경부터는 이 정축월 기운이 들어와서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 당일날 저녁 6시 2분경까지 정축월이고 입춘 당일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저녁 6시 저희 막 퇴근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을 때네요. 그때가 띠로는 경자년으로 바뀌고요. 이제 사람에게 자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도 무인월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흘러가는 절기를 알고 있어야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카페를 다녀보면 여전히 꾸준히 그 질문이 올라와요. 어떤 분은 경자년이 이미 시작됐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렇게 질문 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말씀드렸죠. 경자년의 기운은 이미 넘어와 있지만 사람에게 오려고 하면은 입춘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띠가 아직까지는 기해년 띠란 말이에요. 이때 태어나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월이 와야만 됩니다. 입춘이 와야만 경자년 띠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정축월 바뀌게 되네요. 아침 6시 반경부터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축월은 자, 지금 또 보시면 이제 병자월이 끝나고 정화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기가 들어왔고 아래로는 축이라고 하는 냉장고 글자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30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은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똑같진 않단 말이죠. 계수가 9일 그리고 신금이 있어요. 요거는 또 3일. 개신기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마지막으로 18일.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희는 첫날이니까 개수를 9일 정도 겪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게 디지털처럼 초침반을 돌아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바뀌어요. 저희가 찬물과 더운 물을 섞었을 때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계절을 담은 우주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임수에서 계수로, 계수에서 신금으로, 신금에서 기토로 이렇게 옮겨가는 흐름의 과정이 있어요. 축토는 그냥 포장지일 뿐이에요. 포장지를 샥 하고 벗겼는데 계수가 처음으로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칠판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꼭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구독자는 늘어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왜 기해년이에요? 왜 경자년이 아니라 기해년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인트로 영상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무토가 주인공이죠. 자, 한번 볼까요? 무토는 큰 산이고, 옆에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정화와 기토는 순서대로 무토 입장에서는 어떤 육신이 될까요? 정화는 인성이죠. 정인이 됩니다. 네, 기토는 어떻게 될까요? 겁재죠.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저 따라서. 자, 그러면 기해년의 해죠. 해는 재성이 되죠. 편재입니다. 축토는 토니까 당연히 비견이 되죠. 아, 겁재죠, 여러분. 안 속으시네요. 네. 댓글로 어디 어느 부분에 틀리나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공부가 되시겠죠. 방송하다 보면 저도 막 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도깨비불림은 거의 안 틀리더라.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틀릴 때 많아요. 이게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처럼 말이 헛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자, 이제 원숭이 신이 남았죠? 예, 그럼 식상의 자리고 식신이죠. 저도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정리는 됐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육신은 쫙 적었어요. 그럼 이제 집중해서 한번 환경을 적어볼게요. 무토는 병화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토가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을 따질 때, 그러니까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것들이 이 화와 토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흐름을 보실 때. 그러면 무토는 병화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해년이잖아요. 그러면 해자축이니까 절태양의 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자축의 축은 양지가 되죠. 절태양이니까. 그러면 신은 신유술 가을의 글자란 말입니다. 신유술은 이 무토를 화처럼 생각을 하시면 여름 다음에 오는 게 가을이고, 가을에서는 병사묘가 된단 말이죠. 그럼 병지죠.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저희는 큰 에너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아마 댓글 봤을 거예요. 다른 운세, 제 거, 오늘의 운세,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 그걸 봤는데, 어떤 분이 기계를 다루다가 다칠 뻔 하셨대요. 근데 그때 운세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보시다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이제 다칠 뻔한 그 위기를 넘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도왔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되게 좀 감동받았어요. 그냥 저는 운세를 올릴 때 이게 그분 입장에서 본거 말고 이렇게 오늘 하루의 전체 운볼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사건 사고가 생기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운세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막 칼같이 해요. 내가 누구랑 헤어지는 거못 맞췄다. 뭐 내가 오늘 뭘 했는데 그게 빗나갔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나쁜 것이 오면은 그걸 고스란히 모르고 있다가 맞는 것보다는 일기예보처럼 그냥 오늘 유달리 좀더 조심하게 되는 날? 그렇게 운세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예언이라던가, 뭐, 무슨 뭐 환난에 대비한, 이런 묵시록적인 그런 운세 영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소소하게, 막비 오겠다. 오늘은 좀 가물겠네? 이 정도? 그렇게 소소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아주 제 운세 영상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낼게요. 자, 지금 에너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무토는 일단 제가 화토에 언급을 먼저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 무토는 지금 보시면 기해년이죠. 한번 흐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에는 보시면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제 나와 함께 가면서 내 거를 뺏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기토가 지금 있죠. 그리고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있는데, 이 축은 사실 임묘지예요. 지금 정축월이죠. 정화가 축토에서도 임묘를 하고요. 이 축에서는 몇 개가 더 임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천간에는 이 기토예요. 얘도 임묘를 하고 정화도 임묘를 해요. 임묘라는 것은 에너지를 다 써서 병사묘, 병들고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죠.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사진은 거의 다 써서 고갈이 된 거고요. 임묘지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라서 스스로 뭔가 뱉어내기는 힘들어요. 하나가 더 임묘를 하거든요. 지금 기토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도 임묘를 해요. 경금은 모터 입장에서는 어떤 글자가 되냐면 식신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제가 적어놨죠. 네, 정화는 정인이고 기토는 겁재죠. 겁재는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인은 이제 문서운 그런 것들이 이번 달에 임묘를 할 수가 있고. 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일적인 재주, 먹고 사는 재주죠. 이게 밥귀신이거든요. 식신은 먹을 식자고 신은 귀신인데 귀신이라기보다는 이 신은 에너지예요. 저희 사주는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먹고 사는 능력이 임묘를 한다. 그 말은 뭔가 지적인 활동은 좀 많이 할수 있겠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월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거예요. 이 축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농축이 됩니다. 이거 솟아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농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건너뛰어야 되는 그 단계가 계수 공간이었죠. 지금 계수의 단계가 약하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해년이기 때문에 임수,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건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저는 운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지 환경에서는 지금 저희가 몸으로 부딪히는 환경 자체는 뭐냐면 해, 축, 신에 지금 걸렸어요. 뒤에 시간은 자시에서 해시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무토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죠. 이연령, 비연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글자의 기운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보는 것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볼 때는, 아, 왜,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삐딱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절, 양, 병이라고 하는 요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절은 끊어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단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둥별로도 볼수 있거든요. 겁재가. 무토 입장에서는 절지에 놓이는 거고, 정화가 무토 입장에서는 양지. 그러니까 절태양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랑 인연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또 기운이 들어올 수 있고, 오늘 또 문서에 대한 부분에서 그동안 보류됐던 건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처리가 되고 승인이 날수 있고, 어떤 뭐 법안이 통과된다거나, 이 양지라는 거는 절태양이기 때문에 양은 나를 도와주러 오는 기운도 되거든요. 나를 서포트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뤄졌다가, 이번에 이제 이 날에, 이 무신일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은 당연히 돌아가고, 무신이라고 하는 요 기둥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큰 산이,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병지에 놓입니다.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입니다. 이 병지는 무엇이냐면 병사묘. 그러니까 병지는 사실 좋은 의미보단 좀 나쁜 의미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줄 만큼 해줬는데 이제 다 소진이 돼가지고 더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에너지를 그냥 쭉 봤을 때는 천간과 지지를 살펴본 결과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주변에서의 어떤 괴롭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것은 조직에서는 왕따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처리한 지꽤 지난 일들 있잖아요. 몇달 전에 했던 거. 기억도 나지 않는 거, 가물가물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갑자기 피드백이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질타, 공격. 왜 그때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나?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또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 지금 제가 앞에서 들었던 것 중에서 이 축에서 지금 신으로 가는 거니까 단거리 줄타도 있을 것 같아요. 단거리 줄타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신을 자동차로 보게 될때 인신 사이의 신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직관이나 촉을 또 뜻하는 글자로도 저는 볼 때가 많거든요. 이걸 직관이나 촉으로 그리고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제가. 먼 이동이 되는 거죠. 나갈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수습하러 가기 위해서 나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건수가 생겨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일로 나가게 되는 출타의 일이 생깁니다. 출장 계획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건, 사고는 아닙니다. 사건, 사고는 아니고, 다만 그건 있어요.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출타로 인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사건,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부딪히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평상시에 운전을 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운전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 또 성격이 느릿느릿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악셀을 확 밟게 되면은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 분들께는 오늘 재성이 들어왔는데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절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 입장에서 금전이나 본인의 활동성의 방향 전환이 오늘 생기고 그런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월급을 주는 출처가 바뀐다거나 또 활동의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짝을 기다리시는 싱글분들, 이분들은 이성 친구와의 이별 운도 오늘 들어와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제라고 하는 글자가 위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태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오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세를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세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임신 소식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이것저것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을목분들은 뭔가 소소한 일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의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경사가 있어서 그런 걸 소식으로 또 들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병화를 볼까요? 네, 병화분들은 오늘 그렇죠.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하는 일에서 어떤 능력적인 한계를 좀 겪을 수가 있는 날인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고스란히 병화분들 혼자서 해내야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힘에 좀 붙여요. 도와달라고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분에게 꼭 도움 요청을 주셔야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게 되면 무리하시니까요. 이제 정화를 볼까요? 네, 정화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싱글분들, 솔로분들, 애인 생깁니다. 애인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애인 생기는 것과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화사하게 나를 꾸미게 되는 날이고요. 또 남자, 여자, 오늘 상관없이 모두 자신들의 외모에 신경 쓰게 되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간다거나 정장을 한번 장만을 하신다거나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하겠어. 고가의 어떤 핸드백을 사게 된다거나 화장품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화사하게 꾸미는 날입니다. 정화분들은.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고요.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더할 게 없구나. 이런 거, 이제 이걸 한계라고 그러죠. 내가 더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날인데, 정작 상대방들은, 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보통부터 오늘 좀 지칩니다. 이미 밀린 일들이 많은데, 회사의 입장만을 고려를 해달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 시간을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그렇다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토분들이 좀, 아, 너무 힘들다. 이런 걸 이제 실감을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 분께서 독립을 하시게 되거나, 이제 분가를 하시게 된다거나, 또그 주변 사람들이 직업이나 주소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혹은 이제 주변 분들이 어떤 특정 팩트, 사실을 내게만 감추었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는 날이에요. 일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감추면 안 되는 것인데 나한테 감추었다고 이제 확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물어서 그 사람이 이실직고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인성이 들어왔어요.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금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서류 요청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법원 관련해가지고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맡긴 의뢰인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의뢰인이고, 그런 법적 절차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분하고 통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내가 고발을 넣었던 그 사람, 그 당사자나 조직, 이분들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직에서도 일을 하실 때큰 건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하루예요.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 처리를 하신다거나 약속 진행을 위해서 본인이 일방적인 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불도저처럼 추진을 감행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고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원성을 듣게 될수 있어요. 또 의견 마찰이 주변 분들과 예상이 됩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조직에서는 괴롭히는 구설수라던가 어떤 괴롭히는 왕따 비슷한 따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제가 편관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좋게 작용하시는 분들은 일적으로는 좋은 보상이 주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괴롭히는 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다르게 옮긴다거나 좀 대놓고 본인이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직에서. 그래서 오늘 술 한잔 하시게 될수 있어요.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 업무를 엄청 기운이 빠지는 날이 돼요. 회사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남편. 여성분들은 남편에 해당이 되고 남자분들은 자식에 해당이 되는 이 대상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고 기운이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수분들이 오늘 미래에 대한 생각들, 고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가, 이 조직에서. 비전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예, 사주 강의나 상담 문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항상 댓글에 제 상담 신청 필독 부분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꼭 읽어보시고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주 시작 잘 하시고요. 예, 다시 또 절기가 바뀌어서 달이 축월로 넘어왔으니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축하고 좀 물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